만나면 좋은 친구 MBC. 평생 바다로 밭으로 줄다름질 쳤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살기 위해 부지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옥수 삼촌. 80여 년의 세월 동안 제주 바다와 육지의 바다를 마당 삼아 살아오신 이옥수 삼촌의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평생 가장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험난한 바다를 넘나들었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품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서운 얼굴로 다가왔던 바다. 제주 해녀들에게 바다는 밭이자 집이자 삶의 전부. 천길 물길조차 두렵지 않았던 까닭은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혹독한 가난 때문이었습니다. 네, 삼촌 어린 시절에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애기업계로 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친정에 아버지가 병이 나네. 이제 집도 벌어보고 밭도 벌어보고 소도 다 벌어보는 살길에서 농민집 빌은 살아서 방 하나에 아홉 숙길 살아서 방 하나에 아홉 숙길 경한 날 이제 저 끝에 집에서가 겨지마랑 우리 애경 버터진 이제 아이 하나 이제 주었으면 좋겠네는 이제 가려내네 12살에 이제 그 애경만 버터에 1년을 살아 1년 살아네 이제 그 집이 나와네 또 다른 집이 가네 사는 뒤 다른 집이 가네 아기 만들어 뭐 일은 아니고 이제 살아난 뒤 4년을 이제 아기 업계로 살아서 14살 난 집이 들어오라네 이제 집이 들어 14살 난 들어올 적엔 어머니 내가 이제 집을 하나 짓어서 하나 들어오라니 이제 물질을 배우는데 이제 나는 조그만한 통에서 이제 힘 배웠고 이제 우리 이제 벗들은 이제 매역도 뜯어오고 우유도 뜯어오고 두 회차 힘 배우는 이제 나도 이제 매역도 강 뜯어지고 우유도 뜯어지고 이제 그냥 저 배워내 이제 19은 난 이제 완전히 물질 이제 뭐 벗을 다 바닥 나가네 이제 그런 물질도 해오고 하나 이제 20살은 나나니 이제 모집에 들어내 육지 가서 돈 벌래. 그때 육지 조그만한 사람은 다 육지 벌이 가지 여자들이 여기 이제 매역하는 거라도 제주선 돈이 안 되니까 바닥이 아프니까 제주 바닥은 지퐁만 멀리 나가서 하지만 바닥이 아프는 물건이 잘 뜯어주지게 해. 갈 때는 구덕, 대구덕. 대구덕에 이제 썰 담아그네, 자리에 썰 담아, 그 위에 이제 미우쟁이라고 있어, 미우쟁이라고. 곡새 있잖아. 곡새, 제암에 매로 거기에 나올 때, 그거 뽑아서 그냥 두드려 놓고 하그네 망산이 저 맨들어 그네 이제 그것에 이제 부덕을 쌓그네 이제 가는 거. 처음에 할 때 당포 그 다음에 다시 한산 또 용초 그래서 용초 간 다음에 이제 논문 다 들어와도 이제 돈 더 벌어오지 이제 저 비진이 한산면 비진이 했는데. 삼촌 그 당시에 그 제주도 해녀들이 육지로 너무 많이 나가서 그 지역에 막 해녀들이 굉장히 제주 해녀들 막 그냥 물러나라고 반발도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삼촌이 가셨던 그 지방은 어땠나요? 경북의 현지가 이제 그딘 이제 저 지방 해녀들이 있어서 아기는 지방 해녀에 지내봐주니 오란 힘들 막 돌멩이질 너무 막 맛있네 다 머리까지 안. 머리까지 막 피나물 해놔주게 이제 숨을 하나에 이제 결혼하려나 아버지가 하나에 이제 결혼엔 8일 만에 또 육지 나가버렸죠. 3년 차 후 나네 이제
남자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아기가 있어 보나니 이제 그때는 이제 물질 갖다 돌아온 뒤 그 뒤태부터는 남자가 병이 들어서. 가나는 평생 삼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1살 나이에 결혼한 이옥수 삼촌. 바깥 물질로 살림 미천을 장만해 남들처럼 살고 싶었지만 남편이 젊은 나이에 병환으로 고생하면서 빚을 지는 생활이 이어져야만 했습니다. 남편분이 좀 몸이 많이 약하셨던 것 같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위장병을 뜨난 이제 그때 우리는 이제 좁쌀 보리쌀 밖에 못 먹을 때는 이제 그거 먹으면 위가 더 아픈데 더 아픈데는 이제 소를 어디가 구웠냐면 그때는 저 선생들이 배급을 이제 줄 때라 쌀로 그냥 이제 그 지강에 쌀 두 대 받아오면 나간 일 하루 하고 경험이 1년을 이제 쌀밥으로 먹이고 이제 해누난 이제 밑방은 좋아. 조안이 있은 뒤 그 뒤태는 이제 간장염을 걸려 간장염을 걸려니 간장염 걸리는 이제 시해가 나니 이제 단장이 오늘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한 이제 너무 사람이 약해놓은 병환자에게 뭐 보기를 하래 보기를 하래나는 탄약제단 병이거나 이제 그때 이제 헌들 안형 물 건데 헌들을 살아내 우란분한 위병 걸려 간장염 걸려 그냥 우란분한 차용을 이제 많이 쓴 이제 밭부어서 농이바 터져만 저 둥북 걸름이 없으니까 바닥에 둥북 점으라야 밭을 빌려줘 둥북 줘서 그거 매역 놓으면 이제 매역 점으면 집이 와도 나는 이제 맥점이랑 이제 집이랑 부채 널어둥 이제 따지니까 그 둥북을 점이랑 난양으로 다 지어내고 월급고. 그러면 남편분은 계속 이제 병 때문에 그러면 직업은 한 번도 가져보신 적이 없는가 말씨? 아기 한 번 안 한 등에 분역서고 지어 아기 어버 분역서도 없고 그냥 밥만 해주면 먹는 것 뿐이지 그냥 밥도 커져야 저 77에 돌아갔지만 그냥 밥 한 번 못 해봐. 냄비 이제 밥솥 나는 요렇게 그냥 허령 거리쳐도 안 못 해. 그냥 살았을 때. 그거는 그때 살 때는 시외병원 병원에는 쓴 글자 쓴 게 아니가 본데여서. 남편의 병간호에 수시로 가슴이 무너졌던 삼촌.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삼촌 그 둘째 아드님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는데 그때 삼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술 먹은 어디 술 먹었지 내내 데려오라고 구두리 눕전 뒤날 됐지 지금 죽어버렸냐 물도 한지 뭐 입에 못 놔. 걔나 너무 나 그냥 그게 억울해 오다며. 편이라도 하루라도 약이라도 써봐 죽었으면 아니면 나가 억울은 그거 억울해. 걔 아들 죽을 묻어져 누난 돈이 20만 원밖에 없어 내 손에. 20만 원으로 하루방 병수발 해줘 아이 학교하죠 또 아기들 먹이죠. 현안이 너무 기가 막히네. 이제 그러지. 놈이 웃고 안 먹고 나는 돈질 살려져 가면 기어야 하려구나 한 생각만 들은 이제 지난 이제 국민학교 졸업했네. 중학교 졸업하나 애가 눈에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면 좋겠나. 고등학교 졸업하나 할머니는 중학교만 했으면 고등학교만 했으면 이제 아버면서 난 대학교도 못 가봐야 후역하거든. 이제 그 장학금 못 온 걸로 된 대학교 이제 입학금 내내지. 물질하며 삼남 이녀를 키운 것도 모자라 아들의 빈자리를 대신해 손주들까지 키워야 했습니다. 눈물도 한숨도 다 품어주었던 바다처럼
삼촌은 손주들을 위해 다시 남은 숨을 다 모아야 했습니다. 삼촌 그 살아오신 인생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살아오신 것 같소가? 옛날은 개껏이들 하고 저 밭에서 농사형경에 썰이라도 한 마리 팔아오지 않으면 가정에 돈이 없을 거 아니거든요. 경은 입장에 되시면은 하지만 그냥 난 그냥 허세 넉넉한 세상을 못 살아시네 그냥 너무 억울해요. 삼촌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 맛이? 제일 행복할 때 아이들 학유강원 공부 잘했던 것 같아요. 이젠 행복한 거고 어려운 거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해. 이젠 다 반복해진 거죠. 이것이 만족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의 파도를 넘으면 또 하나의 파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함이라는 무기가 없었더라면 그 세월을 헤쳐나오지 못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사하게 자손들 다 키워낸 지금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야 인생의 순빗소리를 날리고 있는 이옥수 삼촌. 어떤 시련 앞에서도 바다밭을 탓하지 않고 제주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고 덮으며 살아온 제주의 해녀입니다. 팔순을 넘긴 제주의 삼촌들은 모진 시대의 격랑을 건너야 했던 세대들입니다. 올해 81살의 고순자 삼촌도 그런 시대를 살아온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살아보니 인생은 시원한 냉수에 밥 말아서 마늘 장아찌를 먹는 순간만큼이나 짧았다던 고순자 삼촌의 인생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고부간에 참 사이가 좋았던 고순자 삼촌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서로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 고향인 구자옥 동곡리는 유난히 사삼의 상처가 많았던 마을이었습니다. 그 난리 속에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삼촌이 그 당시에 이 동곡리 마을에서 여자아이들 또래 중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 들어가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그 사삼이 일어난 그 이듬해 봄이었다면서요? 네. 1948년 음력으로 12월 19일 날 한 3시경에 저녁 먹으려고 나오니까 서쪽에서 불이 연기가 꽉 차는 북촌에서 연기가 나서 이제 어머니 보고 어멍 막 저 서동네 막 불 벌겅해서에 경은한 아이고 북촌이 왔니 불태야 보는 생이여 경은 게 그날 밤에 그 동북의 오션에 그 사람을 한 100명 이상에 뭐해연 10시쯤에 이제 김영으로 피란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 겨울을 살았잖아요. 네. 살한 뒤태는 8살이니까 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입학시키나 내가 김영 초등 국민학교 28회 졸업생인데 네. 남자는 한 10여 명 돼도 여자는 나 하나.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가기도 여자아이들은 어려웠지. 엄청 어려우니까 동북에서는 저 혼자 동창생이. 갈 때는 그래도 그나마 밥을 조금 먹어. 먹은 가니까 괜찮은데 올 때는 예 진짜로 배고파. 또 올 때도 해가 그냥 비쳐 지어가는 애가. 경험은 올 때는 한 시간 더 걸려. 오당 소나무에 가거니에 소나무 있는 데 가면은 송징 있잖아요. 예. 그거를 껌으로 생각해서 긁은 씻고 또 양파 심으면 양파밭에 들어간 그 꼬마다 양파 내본 거 그거 해당 깍깍 먹고 아, 그 어린아이가? 예, 또 길가에 가다 보면은 저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 가시나무 그 순날 때는 막 연해 예. 그걸 영 또 꺾은 껍질 100개 정도 먹고 삼촌 그 입학하셨을 때가 사삼 그 바로 직후였고 예.
그런데 또 초등학교 3학년 때 또 6.25를 맞이하셨다면서요? 네 살 때 일본 전쟁 해방대연, 7살 때 사상 사건 당연, 9살 때는 6.25 당연이.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그 교실에서 공부도 안 해서 그냥 동네 내려와 은행에 조금 큰 건물 같은 데 가 은행에 몇 시간씩 공부형 들어오고 그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교실 안에서 못해서 다 스물에 다니면 하는 식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중학교 진학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주에서 여성들이 일할 곳이라곤 바다와 밭뿐. 16살 무렵 삼촌은 동네 친구들을 따라 물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해녀 삼촌들 만나다 보면 그 어떻게 해녀가 되셨을까 하면은 대부분 어머니가 해녀셨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삼촌의 어머님은 해녀가 처음에 네, 아니셨다면서요? 아니, 예. 해녀 아니라도 예. 이 해안 동네는 살면은 초등학교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 희는 걸 배워 마시. 희는 걸 배우고 물속에 있는 거를 돌멩이나 아무거라도 강 봉강오래. 봉강오래 넣으면 이제 그걸 봉굴에 가져넣으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봉굴 가니까 예. 경영 봉강오면 아이고 잘했다. 또강 봉강오라이. 또강 봉강오라이. 경험은 허담보난 이제 해염도 칠증 힐증 우리말로 힐증도 알고 물속에 들어간 좋은 것도 주워올 수 있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니까 14살 때 그때는 전복하고 소라는 돈이 얼마 안 가고 그 당시에는 예, 예 우선 미역을 조물해야 되고 또 경어당 보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육지로 이제 해보니까 어떤 삼촌한테 잘 맞으십디가 해녀일이 안 맞으십디다. 아 뭐가 맞지? 그 숨이 짧아가지고 물속에 가서 물건을 많이 못해요. 아 숨이 짧아요. 예, 그냥 미역할 때는 미역은 눈으로 보는 거니까 미역을 봐서 들어간 낯으로 호미로 그 미역을 비역 나오는데 전복소라는 이렇게 헤치면서 그 전복 있는 곳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물에 가서 숨을 길게 쉬는 어른들 보고는 상군인 불러도 우리가 이제 아이고 그 사람 숨으니 물속에 가면이 밥하고 국고장 낄려동 나오고 나올 땐 빈손이 안 오느냐 아무 걸 부마를 하나 잡아도 잡아오죠. 근데 우리는 숨이 짧으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직통 들어가서 끄넉 나오는데 이렇게 휘면서 그 문어나 전복이나 소라나 사는 집을 초째 넣으면 한참 걸리잖아요. 경어는 그냥 나오면 빈손에 나오고. 그럼 상군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밥도 끓이고 국도 끓여오신데 삼촌은? 삼촌은 밥도 제대로 못해 라면이나 끓이죠. 아유 삼촌은 그 겸손하게 아유 나는 물질 체질 아니었어라고 말씀하시지만 바깥 물질까지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강원도 대진 현내면 명파엔 한디 민간은 안 살고 군인들만 사는데 그날 군인들하고 약속해가지고 낮에 그저 잠깐 강 미역점을 하고 회원 몇 개월 한 4개월쯤 살았. 그러면 그 강원도 대진에 가서 고생고생하면서 그 마련해 온 그 결혼 자금으로 또 이 동네 총각 만나서 결혼하셨다고요? 예, 동네뿐만 아니라 중매로에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돈을 빚적은행에 간 빚을 내형 빚을 무는 것보단 내가 가서 살면서 벌어지는 대로 살림을 마련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였니 그게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저는 결혼을 아주 검소하게. 그 삼촌이 잠수회장까지 하셨는데 그 일찍 그 해녀일을 그만두셨다고 들었어요. 예, 숨이 짧으니까 많이 못하나니 결혼년 애기도 나고 또 시어머니하고 남편은 반일도 하고 경호는데 물에 강 돈 벌어 그래도 그날 일당은 벌어 와야 되는데 그렇지 보람이 있는데 그래도 네. 일당도 못 벌고 물에 들래 오늘은행 왕
일당 못 벌은 가면은 또 밭이 가져놓으면 또 시간 여우도 맞지 않고 경은은 차라리 물질을 설러도 밭일을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같이 동행형 하는 게 나 마음이 편하려구나 했니. 숨이 짧아 물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남편은 일본 오사카로 향했고 그곳에서 10여 년간 고생한 덕분에 농사 미천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없는 집안 형편 때문에 육지로 대학을 못 보낸 자녀들. 하지만 지금은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살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결혼하셔서 시어머니한테도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나가 28에 친정어머니 돌아가셔구나. 친정어머니 고치 시어머니 고치 생각하고 시어머니도 또 딸이 어시나니 며느리 둘인데 작은 며느리는 부산 간 살아불고 자식은 나냐 오르지에 우리 시어머님은이 사삼 사건에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오라방 돌아가시고 남편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너무에 보호를 잘 해주고 그때는 물러벅으로 물을 길어당 먹을 텐데 물도 한 50일 동안은 안 길어. 시어머니가 다 길어와. 애기한테 힘머신데 허벅 들리면 안 된다며. 난 남편도 영 품에 안고 자식도 품에 안아. 나가 이제 우리 제주도 말로 막 부에 놔도 신랑도 보고 자식도 보면 마음이 풀리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30대 초반에 혼자서 남편한테 남편 벌어온 돈도 못 만져보고 남편한테 하소연도 못 해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시어머니를 좀 다 품어야 되겠다. 예. 안아야 되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신 거구나. 예. 여자는 여덟 폭 치마를 입는 게 이쁘라고 입는 게 아니고 모든 액은 못 들어오게. 좋은 거는 감싸고 옷고름은 남편과 이제 부부 사이에 이견을 맞추려고 옷고름은 곱게 매여 잘못하면 흩어지잖아요. 지금 그걸 곱게 매면 맞추면서 살려고 한복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 삼촌이 그 자제분들이나 마을 후배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젊음은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 여러분 아드님네, 젊음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밭대강 일러다가 시원한 냉수에 밥 몰아서 마늘 장아찌에 잠깐 먹는 순간이나 그 꿈 같은 옷 같은 시간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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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봅시다. 돌이켜보면 삼촌 살아오신 인생은 어떠셨다고 생각이 드셔, 말씨? 후회도 하나도 없고 애기들도 형편이 모자라니까 좋은 학교들 육지로 강 보내지 못한 건 그게 아니지. 또 그나마 좋은 학교 보내서 더 훌륭한 인물이 됐으면은 제주도에 안 살아. 지금은 일요일 날 쯤에는 다 모임이니 식구가 그냥 엄불랑하고 그냥. 비록 힘든 시대를 만나 고생은 했지만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눈으로 사람들을 품어안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한 고순자 삼촌. 행복농사는 누가 대신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임을 보여준 제주의 여성입니다.